독전2는 독전원의 마지막, 조원호 팀장이 서영락을 쫓아 설원으로 도착하기 전 벌어졌던 중간 과정을 다루는데요. 시즌1의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인물들 간 관계 및 구체적인 서사로 세계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서영락의 정책. 우리를 안내할 거야. 진짜 이 선생이 있는 곳으로. 우선 독전1에서 서영락이 이선생으로 결말지어진 것과 달리 독전2에서는 서영락이 진짜 이선생이 아닙니다. 단지 그도 라이카라는 약의 제작 기술자였을 뿐 이선생을 만나고 싶어 자신이 이선생이라고 사칭한 것 뿐이었죠. 서영락이 이선생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전1에서 서영락은 고아로 친부모가 마약과 바나나를 밀수하던 화물 컨테이너에서 죽었죠. 그리고 육필순이라는 여성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아들처럼 키워집니다. 독전1에서 서영락의 부모는 마약업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면서도 절대 약에는 손을 대지 않는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이 점이 서영락 캐릭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사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죽어도 마약과 가까이 있으면서 약을 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이사, 박선창, 심지어 농아남매까지 모두 마약을 하죠. 서영락은 그만큼 자기절제가 뛰어난 인물로 전체적인 캐릭터 컨셉도 말수나 감정 표현이 없는데요. 그래서 관객들은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호기심을 갖게 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죠. 한편 독전2에서 서영락은 복수라는 강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모든 일을 설계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독전1 때보다 말도 많아졌고 자기 감정도 더 많이 표출하죠. 독전1 서영락은 이선생 역할을 하며 모든 걸 잃었지만 큰 욕망 없이 초탈한 모습을 보였다면 독전2의 서영락은 이선생에 가까워지기 위해 안달내고 조급해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좀 있는데. 독전2에서는 서영락 가족에 대한 자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서영락의 아빠 김재석은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해외 봉사단체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독전2 초반에 서영락은 김재석이 묻힌 납골당에 돈을 보냈는데 원래 그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건 강아지 라이카와 육필순 여사뿐이었지만 독전2에서는 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그려냅니다. 게다가 서영락의 본래 이름도 찾게 되죠. 제가 누군데요? 전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애기 이름이 우람이었나? 그의 이름은 김우람. 하지만 서영락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이선생이라는 악마의 순전한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모도 마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었죠. 서영락이 선과 악 중 무조건 선 쪽에 기울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이는 이후 설명들이 조원호 형사와의 최후를 위한 큰 그림인 듯 합니다. 백백지. 반면 실제 이선생은 노르웨이에서 숨어 살면서 평범한 노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말 그대로 진짜 선생님이었죠. 운명은 이항곽으로 55년생. 과학교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마약에 관심을 가지는데 점차 선을 넘게 되어 마약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돈을 모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약과 연결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는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보다는 마약왕으로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며 언젠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생존 욕구에서 기인한 행동인 것이죠. 이 선생의 속내를 모르는 부하들은 계속 마약 세계에 발을 담그며 그것이 자신의 숙명인 것처럼 피터지게 싸우다 결국 대부분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자신을 따르는 소청과의 연락까지도 끊어버리는데 말로는 와서 식사 한 끼 하고 가라며 친절하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칩을 불태워 소통 창구를 아예 없애버리죠. 앞으로는 소청과 같은 지하세계와 연루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큰 칼과 진아림. 독전1에서 진아림은 진짜 이 선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역할로 나왔는데요. 넌 누구냐? 네가 이 선생이냐? 하지만 독전2에서는 큰 칼 섭소총과 함께 이 선생의 충실한 신복으로 이 선생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랄한 역할입니다. 진아림은 조직관리 담당이고 섭소총은 쓰레기 치우기 담당이었죠. 이 둘의 관계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나옵니다. 진아림이 의붓오빠 되신다던데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타이타마 샹신나. 의붓동생이란 사별이나 이혼으로 피가 안 섞인 사이에 형제관계가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섭소촌은 이 선생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진아림을 죽이려 들 정도로 질투심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왜 섭소촌이 진아림을 그렇게 질투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죠. 추측해보면 진아림은 이 선생의 진짜 아들로서 이 선생이 큰칼의 어머니와 결혼하며 둘이 일부 형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칼은 이 선생을 조직의 보스 이전에 실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반대로 이 선생은 큰칼과 피 한 방울 섞인 남이기에 그녀를 딸로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영화를 자세히 보면 진아림과 큰칼은 조직 내에서 대우가 매우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선생의 신복이지만 진아림은 유복해 보이는 반면 섭소촌은 매번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이 선생의 태도를 보면 큰칼이 왜 이렇게 질투심이 강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선생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이 선생은 진아림을 대할 때는 더 유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큰 칸한테는 더 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둘 다 이 선생의 업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진아림은 실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충성에 대한 보답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큰 칼의 충성은 조직 내 보스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 딸로서의 사랑은 받을 수 없죠. 이에 그녀는 진아림을 극도로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소처는 단순 가스라이팅에 불과한 이 선생의 안경 선물에 집착하여 그걸 사랑 표현이라고 애써 착각하며 어디서나 쓰고 다니죠. 대신 진아림은 친아들로 누릴 건 어느 정도 누렸기 때문에 의붓 여동생에 대한 연민을 느껴 그녀가 실수를 해도 덮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살래는 둡시다. 불쌍하지 않소. 팔자가 꼬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인생의 운수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책 50에 읽는 주역은 팔자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다. 즉 운수를 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팔자를 꼬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분명 큰 칼은 이 선생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잔혹하고 쓰레기 같은 조직 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고도 연을 유지하고 본인이 더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팔자를 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녀는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브라이언 기도합시다. 아멘. 브라이언은 독전1에서 고통받다가 목숨을 겨우 건졌지만 독전2에는 굉장히 약해진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의 목적은 진짜 이 선생을 찾아 죽이고 자신이 마약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의 목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고요. 이 표현은 성서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한 거룩한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브라이언에게는 풍족한 돈을 뿜어낼 수 있는 곳, 즉 마약 공장을 의미하죠. 그는 이 선생의 멘토인 이우해운 이학승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학승이 죽은 지금으로서는 마약 기술자가 아니기에 쓸모가 없어져 큰 칼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포기하지 않고 서영락이 이 선생을 죽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데요. 그의 복수심을 알아보고는 대신 이 선생을 처리할 계획이었죠. 결국 이 선생은 서영라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브라이언의 캐릭터가 특이한 점은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는 캐릭터인데 영화 상영회에서 감독이 속편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독전 시리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브라이언도 서영라에게 화상을 입어 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살아가야 하지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은 브라이언이 되었네요. 조원호 팀장. 조원호 팀장은 이 선생을 잡아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지만 계속해서 진짜 이 선생을 찾겠다며 그를 추적합니다. 이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뭐냐고. 동우하고 수정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 선생을 쫓는 이유는 꼭 동우와 수정이 때문은 아닌데요. 첫 시작은 형사의 말대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지만 이 선생을 쫓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그 과정에서 복수심과 증오심 등 다양한 감정이 한데 엉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에게 이 선생은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하겠다, 동우와 수정의 복수를 하겠다, 경찰 명예회복을 하겠다 등의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 목표가 아니고 그의 인생 자체를 잡아삼키는 무조건적인 집착이 돼버렸죠. 우리 손 떠났어. 건들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하지만 막상 서영락을 찾아갔을 때 조원호는 이미 진짜의 선생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 감이 맞냐? 그럼에도 서영락을 죽여버리죠. 분명 본인이 쫓던 건 이 선생이었고 서영락은 이 선생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의 마지막 행동은 서영락의 죽음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지죠. 먼저 독전1의 서영락 대사입니다. 라이카한테 GPS라. 무슨 생각이었어요? 혹시나 나 못 찾을까봐. 서영락은 조원호 팀장이 여기까지 찾아올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정이죠. 그 다음은 독전2의 시작 부분입니다. 독전2 초반부에는 서영락이 허런 오두막집에 들어가기 전 이미 라이카에 숨겨둔 GPS를 찾아내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는데 조원호 형사가 자신을 쫓는 걸 알고도 일부러 그의 위치를 노출한 것이죠. 이는 서영락이 이 선생 처치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조원호 팀장이 완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선생에게 복수가 끝난 순간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억지로 추가된 설정이라기보단 독전1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면서 행복했었던 적이 있냐? 서영락 캐릭터의 일관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연출이죠. 이러한 서영락의 생각은 그대로 조원호 팀장의 최후까지 이어집니다. 그 또한 이 선생을 죽도록 쫓아왔지만 이미 서영락에 의해 사라진 상태였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이 선생의 최후를 지켜본 서영락에게 이 선생 어떤 사람이었냐? 물어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조원호 형사도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서영락을 죽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힘들게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도 마지막 몸부림을 쳐야 했고 이빨 대신 잇몸이라고 이선생 대신 서영락을 처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도 서영락과 이선생을 오버랩하며 조원호 팀장이 죽이려 한 것은 이선생이었지만 이를 서영락으로 대신했다는 걸 연출로 보여줍니다. 또한 조원호는 만약 자신이 서영락을 죽이면 본인도 죽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조원호는 서영락의 집에 들어오면서 근처에 농아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서영락을 죽인다면 결국 본인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사실상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것과 같이 서영락에게 총알을 발사한 것이죠. 둘은 그렇게 동일한 목표를 쫓는 과정에서 서로를 닮아갔고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도 오형 이 호겸.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 주역에서는 인간이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데요.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하늘은 오히려 이를 해치려 든다는 뜻입니다. 비록 조원호 팀장의 처음 의도는 합리적이고 의로웠으나 목표에 점차 집착할수록 그의 진짜 의도는 희미해지고 무의미한 추격이 계속되었죠. 결국 죽도록 쫓았던 목표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책 50에 있는 주역은 점술에 대해 서술한 주역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책인데요. 공자가 진중하게 받든 주역은 단순히 사주, 운 해석에 그치지 않고 동양 철학의 원형을 이룬 책입니다. 주역 자체는 우주의 질서를 해석하여 인간 세계를 예측하는 내용인데 50에 읽는 주역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 주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친절하게 제시해주죠. 큰 결정이 필요할 때 역술인 대신 이 책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에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 Perfect guy.